박나래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신의 집에 꾸민 나랫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나래는 남자 게스트들이 나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배우가 꼭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본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우 이서진인데요. 이서진은 박나래를 고소하겠다며 화가 많이 나 보이기까지 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나래는 자신이 술을 즐긴다며 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왔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랫바에 대해 설명하며 박보검을 언급했습니다. 방송에서 박보검 씨를 나랫바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최근 백상예술대상에서 박보검을 만났고 멀리서 자신을 부르더니 나래 누나 저 나랫바 놀러 갈게요 초대해주세요 하더라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박보검 씨가 연락처는 안 주고 가셨다며 회사에 공문을 보내야 하나 생각 중이다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랫바는 술과 안주가 공짜이며 3일 전에 얘기하면 다이어트, 채식 등 손님 맞춤형으로 안주와 술을 준비하고 새로운 손님이 오면 불쇼를 해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박나래의 충격적인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박나래는 VVIP 손님은 어떤 사람들이냐 묻자 인종, 나이 상관없이 싱글이고 남성이면 우대를 받는다. 우선 기력이 쇠약한 남정네에게는 야관문주가 서비스로 나간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표 손님은 이서진이다. 그분 같은 경우는 상을 3번 갈았다. 이서진에게 야관문주를 줬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니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한 통 다 비우고 쓰러져서 집에 갔다라고 말했죠. 놀라운 건 이서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참지 않고 다른 방송에 출연해 박나래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게 되는데요. 방송에서 박나래는 이서진에게 질문을 보냈고 질문 내용은 나랫바에서 떡실신해서 실려나간 이서진씨 나랫바를 이전했는데 또 와주실 거냐 그리고 이서진씨가 무서운데 구속장과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이서진은 기분이 별로인 듯 이야기가 자꾸 부풀려진다고 말하며 나랫바에 방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서진은 박나래, 김세정과 함께 프로그램을 할 때 감사하다고 나랫바에 초대하고 싶다고 해 방문했다고 합니다. 나랫바에서 술을 먹고 실려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취한 건 사실이지만 일찍 나왔고 오래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여기저기서 나랫바 방문기가 부풀려지자 이서진은 박나래에게 너 방송에서 부풀리면 우리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박나래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연락이 없었고 이야기를 건너들으니 박나래가 실제로 겁을 먹고 이서진에게 연락을 못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나랫바 재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서진은 최대한 젠틀하게 초대하면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방송에서 살을 덧붙이면 진짜로 고소장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해 실제로도 화가 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박나래는 이서진에게 두 번이나 민폐를 끼친 셈인데요. 진짜 미안하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듯 보입니다. 박나래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송에서 재미로 약간의 MSG를 치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일을 지어내서 말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